다시 말해봐! 어서! 애기씨라고 했습니다. 누가 애기씨냐고! 난 공주마마라고 몇 번을 말해! 다시 말해봐. 그게 애기씨는 공주마마가 아니지 않습니까? 내가 공주마마라고 부르라면 부른 거지. 웬 말이 그리 많아? 회초리 들어! 황실의 위험을 보여야 알아듣겠어? 가서 이들 봐. 민수석, 내가 어미 훈육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? 어서 가라니까. 궁인들 훈육은 제일입니다. 야단을 치더라도 제가 치겠습니다. 잠깐! 민수석 지금 제정신이야? 상중이 그런 밝은 옷을 어떻게 입어? 아무리 핏줄 아니래도 왕 할머니만 대해 이런 무리가 어딨어? 황궁 쇼핑몰에 다녀오는 길이라 옷을 같이 입었을 뿐입니다. 애기씨. 지금 누구한테 애기씨를? 나 공주마마야!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지 못해? 누가 공주라는 거죠? 애기씨 이름은 송아리입니다. 이씨가 아니라 송씨라고요. 이혼한 공주딸이 황실에 얹혀 사는 게 무례한 거 아닌가요? 뭐? 얹혀 살아? 아빠, 엄마가 계진국에 사는 게 왜 얹혀 사는 거야? 태아는 한 번도 애기씨를 딸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다는데요. 모르셨어요? 아! 말 조심해. 민수석이 일이 대하실 분이 아니야. 감히 유모 따위가 황실 수석을! 뜨내기 주제 어디서 나대?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서 일 봐. 7년을 유모로 납작 엎드려 살더니 갑자기 기세등등해진 이유가 뭐지? 황우전 입이니까 헛된 꿈이라도 꾸는 모양인데. 태아의 유일한 혈육을 낳은 여자와 놀다 버릴 비서 중에서 누가 헛된 꿈을 꾸는 걸까? 한 번만 더 애기 씨한테 이런 무례를 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. 아!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 건데! 이게 못들한 짓이야! 민수석님, 제가 궁에 사는 게 그렇게 미우세요? 아버지 없는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. 그래도 화가 나시면 다시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. 폐하! 그런 게 아니라 애기 씨가 너무 무례하게 구셔서. 그건 민수석이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은데. 어서 빨리 일으켜 세워라. 일어나세요, 애기 씨. 태야, 저는 괜찮으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. 이런 일 처음도 아니고 이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무릎 좀 까진 것뿐인데요, 뭐. 어서 의무실로 데려가서 치료받게 해라. 네, 폐하. 애기씨, 걸을 수 있겠어요? 발목을 빈 것 같아. 폐하, 보통 애가 아닙니다. 저의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. 말을 가려서 해라! 지금이 한가하게 어린애한테 화풀이나 할 때야? 어서 빨리 황후가 어딨는지 찾아내기나 해.